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오늘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MBN의 불타는 트럼맨의 후속 예능이죠. 스피니프 프로그램 불타는 장미단의 7회 방송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불타는 장미단은요, 불타는 트롯맨은요,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의 시청률이요, 6회 방송의 시청률이요, 그동안의 시청률 중에서 가장 낮았어요. 첫 방송의 시청률은 5.6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방송 같은 경우는 3.4로 뚝 떨어졌거든요. 한 번에 뚝 떨어진 것도 문제인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시청자 대중으로부터 관심과 화제에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불타는 트롯맨 같은 경우는 전국 투어 콘서트 지방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서울 공연마저도 공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표가 다 팔리지 않았어요. 매진되지 않았는데 지방 공연은 더 어렵죠. 그런데 관심은, 화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타는 트롯맨의 탑세븐이 출연하고 있는 이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은 화제가 떨어지고 관심이 없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러면 전국토 콘서트 진행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방송마저도 지난주보다 더 떨어지면은요, 앞으로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나마 반등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반등을 시키느냐, 3.34%보다는 올라가야 돼요. 이거보다 떨어지면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보다는 오르겠죠. 3.4%, 5.6으로 시작했던 이 시청률이요, 3.4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7회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회 방송은 나름 재밌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7회 방송은 자 볼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라이벌 리벤지 매치예요.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손태진하고 민수현이 재대결을 펼쳐요. 오늘 방송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민수현이 졌거든요. 그리고 에녹하고 안율의 대결도 볼만한 대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나름 재밌는데 탑세븐이 이제 신의 소원이라고 해서요. 손태진, 신성, 에녹이 한 팀이고 판타스틱 F4의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이 한 팀을 이뤄서 대결을 펼치는데 여기에 재밌는 게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진이 나옵니다. 김용임이 나오고 홍진영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대결을 펼치는 것이 이제 7회 방송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 방송의 하이라이트 부분은요, 역시 손태진과 민수현의 대결이에요. 손태진이 선곡한 것은 애절한 350인 당신을 선곡을 했거든요. 손태진은 녹화 내내 이제 춤을 추고 상황극을 하면서 익사를 부리던 모드에서 이 노래, 이 무대가 시작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손태진표 절절한 감성이 흘러넘치는 무대를 꾸며서 아 역시 손태진이다 라고 이런 찬사가, 감탄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졌던 민수현은요, 막걸리 한 잔을 들고 온 거예요. 특유의 진한 전통 트롯 창법을 시원하게 내질렀고 원곡자 강진과 막걸리를 펌하시는 깜짝 퍼포먼스를 해서 현장을 이렇게 유쾌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손태진의 당신과 민수연의 막걸리 한 잔에서 누가 승리할지 하는 부분은요, 오늘 밤에 본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보도 자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태진, 민수연의 당신과 막걸리 한 잔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본방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이 대결이 재밌는 대결이고요. 또 하나 대결은 뭐냐면요, 이 부분에요. 이 팀의 맏형인 에녹하고요, 막내 안율의 이제 끝장 대결이 펼쳐지는데 안율은 왜 이게 리벤지 매치냐면요, 불타는 트롯맨 경연 당시에 에녹이 어른 섹시를 흠뻑 발산한 밤한계 무대에 패해서 팀 전원이, 안율 팀이 패배,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벤지를 하는데 안율은 춤과 함께 사랑의 해결사 무대를 펼치고요. 여기에 에녹은요, 에녹은 눈물비로 대결을 하는데 그 결과도 오늘 본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의 라이벌 리벤지 매치가 진행이 되는데 2라운드 극과 극 분위기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오늘 본방 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제 7회 방송인데 자, 이 문제는 시청률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방송이 5.6이었고요. 2회 방송이 5.2예요. 3회가 4.7, 아, 4회에서 조금 올라갔네요. 4.9로 올라갔다가 4.4, 지난주 같은 게 3.4예요. 지금 미스터트롯 시즌2와 불타는 트롯맨의 스핀오프 2라운드 지금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불타는 트롯맨이 지금 지고 있어요. 투랄라라 브라더스 그리고 미스터 로또 부분은 미스터 로또 같은 경우는 높은 시청 8% 이상 높은 시청률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미스터 트롯은 두 개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 하나 이렇게 진행하는데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도 말하자면 오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방송은 나름 재밌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대결 형식 리벤지 매치이기 때문에 에녹과 안율의 대결 그리고 손태진과 민수현의 대결도 재밌게 진행될 것 같고 그 결과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방을 사수하시면 아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제가 자꾸 시청률 이야기를 하면요 왜 이야기를 하냐 재미없 왜 내가 좋아서 보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방송 프로그램의 결과는요 시청률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시청률이 낮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우리 팬 여러분들은요 또 비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보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뉴스장터는 시청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더라도 만약에 미스터트롯 시즌2와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 예능은 지금 어디 어느 후속 예능이 진행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주면요 일목요연해져요. 아 지금 어디가 더 인기가 있는 후속 예능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우리 뉴스장터를 들으시면은 아 그렇구나 그러지 누구를 뭐 비난하든가 뭐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청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제가 오늘 또 분석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불타는 장미단이 왜 이렇게 시청률이 좀 낮을까. 물론 뭐 전체적으로 미스터트롯 시즌2보다는 경연 과정에서 시청률이 낮은 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요즘에 이 후속 예능의 시청률이 낮은 부분은요 저는 MC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불타는 장미단의 MC가요 신유하고 이석훈이에요. 이분들은 가수예요. 전문 MC가 아니거든요. 뭔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MC가 갖고 있는 진행자가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연결성 같은 부분에서 애드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신유 같은 경우는 마스터 역할도 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좀 샤이한 부분도 있는데 이석훈하고 이렇게 같이 보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떨어져요. 지금 미스터 로또 같은 경우는 김성주하고 붐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랄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장윤정하고 붐이하는데 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역대 지금 미스터 트롯 시즌 1, 2에서 지금 후속 예능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대단한 그 사회 능력을 갖고 있는 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장미단이 이렇게 시청률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화제성 부분에서 떨어진 부분이지만 MC를 왜 저 불타는 트롯맨의 도경환이 맞지를 않고 전문 MC가 맞지 않고 이쪽은 김성주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 예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지금 양 오디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후속 예능의 시청률 화제가 떨어지면요 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띄우기가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불타는 장미단의 오늘 7회 방송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방송에서 시청률 반등을 시키지 못한다면은 이 불타는 장미단은 물론이고 전국 투어 콘서트도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오늘 밤에 방송되는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 예능이죠. 불타는 장미단의 7회 방송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하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